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은 큰소리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도 큰소리 율동은 신나게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도 큰소리 율동은 신나게 기도엔 아멘에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선생님, 지난주에 네. 눈 펑펑 내리시는 거 보셨어요? 아, 그럼요. 전 차가 막혀가지고 언덕에 있는 차를 밀면서 올라갔어요.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친구들이랑 같이 썰매를 탔어요. 집 앞에서 너무 예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주시는 선물 같았어요. 자, 우리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내 맘 위로 모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해 하나님께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해 하나님께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해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한 해 언제나 예수님만 따라 걸어가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 따라 콩콩콩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우리 친구들 순종하며 같이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돼야 해요 그쵸?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언제 언제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죠? 기억하고 있어요? 아닌데요 아니요 친구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만이 우리 주님 잔치에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가득한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맴돌에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리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리 잔치자리 들어가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품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나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자,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받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해요. 자, 친구들 올해 표어인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0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욥의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0절 말씀하매 내 친구는 나의 거울과도 같대요. 어때요? 나와 친구 모습이 닮았나요? 좀 다른 것도 같은데요. 생김새는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의 가족, 이웃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옆에 앉은 내 가족들과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사랑이 넘쳐 넘쳐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과 주님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정성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친구들 되길 기도해요. 온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담아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하겠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정은숙 종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추운 날씨와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간도 욕심부리고 투정부렸던 모든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세요. 영아, 유아, 유치, 초등부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미니지니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기도회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주일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크북 활동을 통해 매일의 성경 읽기와 설교 노트 활동도 성실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욥기의 말씀도 잘 묵상하여서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2월부터 시작될 칭찬 스티커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으니 친구들도 그 시간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도 영상을 통해 또한 전화를 통해 여력이 되는 대로 신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교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곧 2월 워크북이 배송이 시작될 텐데 각 반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실 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나야 할 친구들을 만나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세요. 오늘은 이하은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시간 잘 듣고 익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행일시의 어린이가 모두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있죠? 같이 찾아볼게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3쪽입니다. 구약 1233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20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 함께 특송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이라는 찬양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생각 아닌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기뻐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셨네. 날 사랑하시네. 나를 부르시니 주님의 음성이 귀 기울여 봅니다.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 아닌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셨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이하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우물 곁에서 쉬고 있던 자라가 개구리의 개굴개굴 소리를 들었어요. 자라가 개구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좁은 우물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보세요. 개구리는 좁은 우물 아니라니! 이곳만큼 넓은 세상이 어디 있다고? 여기에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늘도 있어요. 세상이 전부 이곳에 들어있는데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뭐 있나요? 라고 했어요. 자라가 웃었어요. 우물밖 세상은 우물 안보다 훨씬 넓어요. 내가 사는 바다만 해도 이 우물에 만 배도 넘는 아주 넓은 곳이에요. 그러자 개구리는 내가 사는 이곳이 부러워서 거짓말을 하는군 하며 코웃음 치고 우물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렸어요.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구리의 모습이 참 어리석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지식과 힘을 자랑하던 큰 나라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자신을 세계의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똑같이 바벨론 안에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둘 다 바벨론 안에 살았지만 한 사람은 바벨론만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벨론 밖, 아니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기만 최고인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째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돼요.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척 괴로워했어요. 무슨 걱정이었냐면 지난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다음날 그 꿈이 도저히 기억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기억나요? 전도사님은 기억 안 나요. 그래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바벨론 사회에서는 자기가 꾼 꿈을 다음날 아침에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고작 꿈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매우 불안해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을 치고 꿈을 해석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내가 지난밤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주어라 라고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에 신하들이 당황했어요. 왕이시여,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냈어요. 너희가 지금 시간을 벌려고 꾀를 부리는구나. 너희가 내 꿈을 말하지 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왕이 계속 자신이 꾼 꿈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사들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똑똑한 박사들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어요.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어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왕과 최고의 지식을 자부하던 박사들이 모이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어땠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결과를 맞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인간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능력만 맛볼 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 똑똑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염시키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박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감염된 사람을 깨끗이 치료하지 못하고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그 백신으로 죽은 환자가 수없이 많아요. 작은 질병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인간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무 해결책도 주지 못하며 자신을 더욱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뿐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최고인 줄로 여기고 의지하면 최악으로 치닫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해결받아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여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롭고 총명함이 이미 왕에게 알려졌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신하에게서 왜 왕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찾아갔어요. 제게 시간을 주시면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하려고 시간을 달라고 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니엘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왕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만이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왕의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왕의 꿈과 그 뜻을 다 알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최고를 자랑하던 박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했어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박사들은
스스로의 무지와 무능력함에 답답해하며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기도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니엘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교만하던 바벨론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높은 위치로 우뚝 서서 세상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햄스터가 쳇바퀴 달리는 모습 본 적 있죠? 계속 제자리인데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열심히 달려요. 달려도 달려도 제자리인 이런 모습.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사람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자신의 한계 때문에 좌절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응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 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지식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신자가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에서 우뚝 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사랑하는 경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개구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정말 우스웠죠. 하지만 정작 개구리 자신은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 멍청한 개구리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직접 끄집어내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어야만 해요. 그러한 손길이 바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지혜자들 같은 인간 중심의 삶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의 구렁텅이에서 맴돌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될 뿐이에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 밖에,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이든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다니엘처럼 참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황금송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참된 생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머리에서만 알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도록 용기와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십일조와 감사예물과 각종 회비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옵시고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참된 지혜와 무한한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친구들이 하나님께 올린 감사헌금의 감사 제목들을 함께 볼게요. 많은 감사 중에 전도사님이 세 개를 골라왔어요. 유치일부 이지아 어린이, 부끄러움이 많아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매 주일마다 찬송을 따라 부르며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지아 어린이의 감사 제목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며 자라가는 어린이 되기를 바랄게요. 유치부 김다연 어린이, 하나님 한 주간도 즐겁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매일 기쁨이 되는 한 주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해요. 다연 어린이의 감사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보내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초등선부 육하은 어린이, 늘 보는 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힘주신 거 감사해요. 하은 어린이의 감사 제목처럼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친구들의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기다릴게요. 이 시간에는 다섯 손가락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다섯 손가락 기도에 맞춰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과 찬양을 통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 동안 미움 다툼 시기 부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미움 다툼 시기 부리지 않고 예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전체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속도를 맞춰서 기도하고 글을 읽는 게 서툰 친구들은 전도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 후에는 한 목소리로 아멘 하며 마무리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니엘처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어요.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이웃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사항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모든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 후 워크북 활동까지 잘 참여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초등사부 유경 어린이 작년 2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치료의 과정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